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용인경전철은 하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기관이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기에는 하루 이용객이 5천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고민에 빠진 용인시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에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가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전철 운영사를 국내 무인전철 운영 전문회사인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꿨습니다. 한해 5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 돈도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100억이 이상 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또 전문기관의 충분한 2중, 3중 점검을 받고 또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용인시는 오는 7월이면 인구 100만을 넘을 전망입니다. 행정조직도 커지고 대형사업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업 전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거치도록 해서 사업 부실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또 한 번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대도시 준비 TF팀을 가동하는 등 다채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최웅기입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김해 경전철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자 역사 전체가 텅 비어버립니다.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제가 탑승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좀 많고 그 외에는 한적한 것 같아요.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용인 경전철의 하루 탑승 인원은 2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6만 명과 비교하면 8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만성적자인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문구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거를 재정 지원을 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지역의원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첫 출발이니까 그걸 근거로 국회에서는 제가 재선이 되면 끝까지 끈질기게 요구할 겁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행정지원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민자사업 재구조와 같은 자구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해석 속에 세금 먹는 애물단지는 적자를 키우며 달리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에버랜드가 있는 처인구까지 30분 거리를 잇는 용인경전철. 1996년 검토를 시작해 지난 2013년 개통됐습니다. 사업 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최대 20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평균 탑승객은 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용인 시민 12명은 11년 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 원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며 전직 용인시장들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며 당시 사업 책임자들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전철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정문 전 시장과 교통수요 예측을 한 교통연구원, 그리고 소송 연구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지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4,200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5%인 214억 원을 이들이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은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고 이전 시장은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용 취재한 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세금이 줄줄 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배상해야 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2005년에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대형 민자사업만 놓고 보면 이게 첫 번째
주민 소송이었습니다. 장장 11년 만에 일부 승소한 건데요. 무엇보다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지자체장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뭐 물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혈세로 이것저것 벌려놓고서 뭐 퇴임만 하면 끝이다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린 셈이기도 합니다. 또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한 정부 연구기관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은 점 역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언제 받게 되는 겁니까? 오늘 판결로 곧바로 뭐 돈을 물어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일종의 간접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는 현재 용인시장이 이들에게 배상금 214억 원을 청구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대법원으로 갈지 여부가 아직 남아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은 현재 용인시장은 60일 안에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배상금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불복하면 또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용인 씨가 이들에게 뭐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까지는 뭐 최소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뭐 이런 용인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곳에서도 꽤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 사업만 놓고 봐도 2011년입니다. 개통했던 뭐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 예측치보다 실제 승객 수가 크게 밑돌았고 5년 만에 사업자가 파산했습니다. 2012년에 개통한 부산 김해 경전철도 승객 수가 예측치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요. 김해 시가 매년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물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이 약 50건 정도 제기됐지만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장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한상희 기자였습니다.